이번에 소개드릴 신규 클래스 쿠노이치는 그림자를 활용한 민첩하고 날카로운 형태의 암살자형 캐릭터입니다.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출시를 바라셨던 만큼 열심히 준비한 캐릭터입니다. 쿠노이치는 주 무기인 소검과 보조 무기인 수리검을 사용한 뛰어난 최술과 그림자를 활용한 다양한 술법으로 적의 빈틈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인데요. 암살자답게 재빠른 몸놀림과 순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검 및 인술을 이용한 상대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기술 사용 시 또 다른 요소로 인이라는 걸 맺는데요. 이 인은 특정 기술 사용 시 소모하게 되고 적에게 강한 출혈 효과를 주게 됩니다. 맺은 인의 횟수에 따라서 단계가 상승돼서 과다출혈 효과를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과 표식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빠르게 합류하거나 다른 여러 기술의 연계로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쿠노이치의 기술 중 쿠노이치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술이 바로 살무인데요. 대상을 기억하고 일정 시간 동안 현재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기억한 대상에게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단 기억한 대상이 적진에 있을 때 이동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대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검 투척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수리검을 적에게 던져 피해를 주고 출혈 효과까지 적용하는 기술인데요. 심화 기술을 배우게 되면 수리검에 관통 효과까지 부여되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이며 수리검을 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줄 자르기입니다. 힘줄 자르기는 쿠노이치의 시그니처 같은 스킬인데요. 빠르게 3회 움직이며 적을 베어내어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고 출혈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다른 캐릭터와 충돌하지 않아 적을 추격하거나 전장에 합류하거나 또는 전장에서 이탈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쿠노이치의 외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내화와 무사, 안처럼 동방지역 출신인데요.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기술만큼은 굉장히 사리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쿠노이치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노이치는 류타 일대를 호령하는 오에키족 족장의 딸인데요. 오에키족이 거주 중인 곳은 농장이 힘든 황야이기 때문에 주로 사냥과 수렵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쿠노이치는 자연스럽게 소검과 수리검의 사용법을 익혔어요. 더욱이 강을 두고 이웃한 적부족인 소난족과 잦은 영역 마찰이 있어서 강도 높은 수련도 필요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 자리를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단련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쓰러져 있던 한 여자를 발견했는데 온정을 베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쿠노이치는 자신의 마을로 데려가 극진히 보살폈어요. 깨어난 여자는 자신이 적부족인 소난족 출신이라고 밝혔고 오에키족과 족장인 아버지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쿠노이치의 간곡한 부탁에 받아들입니다. 쿠노이치 보살핌 속에 소난족 여인이 회복할 때쯤에 소난족이 도망자인 이 여인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고 악랄한 거래를 합니다. 모두 잠이 든 틈에 습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식수에 술을 써 오에키족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 전멸하게 되었죠. 간신히 도망친 쿠노이치는 죄책감과 함께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며 분노했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소난족 여인을 수소문했으나 그녀의 행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을 품은 쿠노이치는 그림자와 같은 암살자가 되었고 따뜻했던 마음은 사리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쿠노이치 작업을 시작할 때 주무기를 소검과 사륜에서 어떤 걸 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미 소검을 사용하고 있는 금수랑이 있어 사륜으로 진행할까 했지만 또 이 소검이 쿠노이치한테 지어졌을 때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어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쿠노이치 업데이트와 함께 대규모 밸런스 패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밸런스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듯 특정 소수 클래스만 효율을 내고 나머지 다수 클래스의 효율이 낮아 클래스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특정 클래스 선택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클래스를 상향 평준화하기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클래스의 밸런스 패치를 맞추기 위해서
하향 패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험가 분들께서 선택하신 클래스가 하향된다면 너무 큰 상실감이 생기는 부분이라 최대한 지양해 왔지만 현재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모험가 분들께 더 크게 안 좋은 영향으로 적용하여 밸런서 팀의 방향성을 바꾸고 이번 패치에서 주요 특정 클래스의 하향 패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향이 진행된 만큼 모험가 분들께서 클래스를 변경하실 수 있도록 모든 모험가 분들께 클래스 변경권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한 번의 밸런스 패치로 모든 밸런스가 맞춰지진 않겠지만 최대한 클래스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험가 분들이 다양한 클래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밸런스 패치는 쉬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모험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전장별 클래스 승률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앞으로 밸런스 패치가 나아감에 따라서 클래스의 매칭률이나 승률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승률을 토대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밸런스를 맞춰 나가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쿠노이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쿠노이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